오스! 오늘은 일본 편의점의 삼각김밥, 일명 오니기리입니다. 오늘은 다 패밀리마트에서만 10종류를 구입했습니다. 또 다음번에 세븐일레븐이랑 로손에서도 또 다시 구입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은 이 패밀리마트의 주먹밥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 잘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기가 많은 그리고 또 신상품 위주로 제가 10종류를 구입해왔습니다. 자, 지난번 디저트보다는 그나마 밥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오늘 쫄쫄 굶고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패밀리마트의 오니기리 이쿠라. 이 이쿠라가 뭐냐면 이 사진에도 나와 있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어알입니다. 안에 연어알이 들어있는 주먹밥인데 이게 조금 일반 주먹밥보다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나온 거라서 이 표지도 벌써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격이 세금 포함해서 220엔. 예, 보통 오니기리보다 조금 비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주먹밥 안에 연어알이 들어있습니다. 이 연어알이 적당히 이제 간장이라고 해야 되나? 간장으로 적당히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흰밥이랑 간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연어알이 맛있어요. 톡톡 터진다. 연어알이 그냥 입안에서 톡톡 터져서 이 짭짤하면서 달콤한 맛이 아주 입안에서 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먹어볼 오니기리 카라아게 마요네즈입니다. 이 카라아게 마요네즈는 이 카라아게가 닭튀김? 닭고기 튀김인데 이 닭고기 튀김에 마요네즈를 넣은 그런 제품인데요. 카라아게가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안을 들여다 볼까요? 와, 카라아게 닭고기 튀김이 꽤 큰 게 들어가 있어요. 맛있습니다, 이거. 이 카라아게 닭고기가 퍽퍽하진 않고 진짜 부드럽고 이 마요네즈랑 같이 들어있어서 꽤 맛있어요. 닭고기 이거 카라아게 맛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오니기리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한국에도 이런 삼겹살 주먹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사러 갔다가 처음 봐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와, 삼겹살이 그냥 삼겹살이 아니라 뭐 약간 고추장을 찍어놓은 쌈장을 찍어놓은 그런 삼겹살 같은데 뭐 밥은 일반 흰 쌀밥이고요. 어떤 맛일까요? 쌈장입니다, 쌈장. 삼겹살 같은 느낌 안 나고 그냥 고기 약간 들어있는 쌈장?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맛은 솔직히 엄청 맛있진 않은데 그냥 그럭저럭?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오니기리는 그릴 치킨. 이게 설명을 보니까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후추? 후추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일지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한번. 밥 색깔이 벌써 틀리네요. 색깔이 약간 볶음밥처럼 갈색을 띠고 있는데 또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흰 밥보다 후추 맛이 강해요, 엄청. 약간 볶음밥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근데 양이 꽤 많네요, 이게.
여기 써져 있는 것도 남자의 밥이라고 써 있는데, 와 진짜 여성분들은 이거 진짜 한 개 정도만 먹어도 든든하겠는데요. 자, 안에는 와 안에 보이십니까? 이 치킨 닭고기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오. 아. 닭고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뭐라 해야지? 엄청 쫄깃쫄깃해요. 어떻게 닭고기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그리고 이 밥이 아까 후추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닭고기에는 따로 후추 같은 게 안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밥이랑 같이 보니까 이 닭고기에다가 후추를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괜찮네요. 근데 진짜 크다. 생각보다 크기가 꽤 커가지고 먹기가 불편하네. 닭고기가 괜찮네. 아까 먹었던 그 카라하게 마요네즈? 닭고기 튀김 마요네즈 그거보다 이쪽 닭고기가 가격이 좀 더 있어서 그런지 이쪽 닭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그 다음 주먹밥은 바로 증하케 크로이리 시치미야키. 예, 이것도 닭고기인데요. 닭고기를 검은 그 시치미라고 해서 약간 고춧가루 비슷한 거인데 검은 고춧가루 같은 거를 뿌려서 예 만든 거 같은데 그것도 뭐 새로 나온 신상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 와우 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닭고기만 나오게 되는데 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맛이야? 한국에는 없는 맛이에요. 맛이 없지 않았는데 맛있는데 아 솔직히 맛있는 거 아니고 독특해요. 맛이 뭐지? 약간 풍미가 있는데 약간 향신료 같은 그런 독특한 향이 나거든요. 뭐지? 뭐 맛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청 독특한 향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네이토로. 이 네이토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이 네이토로가 뭐냐면은 그 마구로 있죠, 마구로. 참치회를 좀 잘게 다진 거 보겠습니다. 자, 네기토로. 에이씨. 그 다음으로 먹어볼 오니기리는 이 베니샤케입니다. 연어를 넣은 오니기리입니다. 이건 이제 또 연어라서 다른 아까 전 같은 닭고기나 그런 것보다 좀 많이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끼니 때울 때 가볍게 먹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연어 샤케가 보이십니까? 이게 진짜 맛이 강렬하지도 않고 딱 일본스러운 맛이에요. 일본스러운 맛. 그래서 이것만 먹기엔 좀 심심하고 뭐 이제 라면이나 그런 거랑 같이 먹을 때 먹으면은 꽤 맛있어요. 그 다음 오니기리는 스미비야키 규카루비 소갈비 오니기리인데요. 이것도 그냥 소갈비가 아니라 숯에 구운 그런 규갈비라고 해가지고 숯향이 좀 날 거예요. 생각보다 안에 고기는 많이 안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약간 고기가 입에 들어왔어요. 근데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숯향이 와 어떻게 한 거지? 숯향 첨가. 안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갈비 소갈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진짜로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한번 드셔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저 숯불에 막 구운 그런 느낌이 팍 나요, 진짜. 야, 이건 진짜로 숯불에 구웠다. 그 다음 오니기리는 와후 두나 마요네즈. 이게 일본풍 참치 마요. 이것도 약간 밥이 색깔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처럼 볶음밥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위에 밥은 이렇게 갈색깔이 나고 있고요. 주변으로 동그랗게 생겨서 주변으로 김이 둘러져 있는데, 역시 삼각김밥, 역시 주먹밥은 참치 마요가 진리입니다. 맛있다. 근데 일본 편의점에서도 일반적인 참치 마요, 두나 마요를 팔고 있긴 한데 맛이 약간 틀려요. 약간 이게 볶음밥이 아니라 이 갈색이 도는 이유가 간장을 넣은 것 같아요. 약간 간장 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간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 마지막 오니기리. 이건 오니기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김밥 같이 생긴 바로 이 나또입니다. 나또를 뭐 한국에서도 요즘에 드시는 분들은 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나또가 한국엔 거의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처음 먹어봤을 때 전 진짜 똥을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싫어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또가 먹고 싶어져가지고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또를 제가 엄청 좋아해요. 자, 이 나또 보이십니까? 나또 하네요. 자, 한번 반으로 갈라볼게요. 와, 이 늘어나는 보이십니까? 와, 저는 진짜 나또를 참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입안에서 끈적끈적하고 맛은 있어서 좋아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주 안 먹어요. 보이시나요? 우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싫어하실 거예요. 와.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야, 누가 나 이것 때문에 싫다니까. 아유. 근데 진짜 맛 하나는 끝내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패밀리마트, 일본의 패밀리마트의 오니기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니기리가, 일본 오니기리가 뭐 최근에 제가 뭐 한국에서 먹어본 적은 없어 모르겠는데 뭐 내용물도 진짜 확실히 튼실하고 속도 이제 오늘도 꽉 차있고 속도 나름대로 충실히 잘 맛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양도 그렇게 막 적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